겨울 옷을 꽤나 입어보았어요. 이거 코트는 단통 일본 여행 갔을 때 샀던 거고, 그리고 안에는 니트 입었는데 이 진도 아르켓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개 안에 두 개는 아르켓이고 넉살 스타일 넉살 스타일이고요. 여기 왜 맛있는 냄새 나지? 랜드랑 모델명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눈길도 안 주는데. 맛없어서 없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소시지, 너는 파이. 치즈. 치즈? 나는 클래식 아니면. 내 친구 일어났다. 그리고 얘는 칠리 비네거, 향 비네거. 또 살짝. 근데 이게 트리의 트리가 아니긴 한데. 귀여워. 오랜만에 기네스 먹으니까 맛있다. 크림빵이랑 초코 바나나 케이크 사왔어요. 이거 저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먹으려고요. 초코 케이크. 오늘 나가봐야 돼서 지금 일 끝나고 빠르게 환복하였습니다. 이거 비니 쓸 거고요. 추워서 이거 헤이 가방 이렇게 메고 슬리번 뮬 신었어요. 토르토라지, 콘베르도르. 이거는 요런 반팔 원피스인데 머플러가 달려있고 이게 되게 긴 머플러인데 저는 이거를 두 번 찡찡 감아서 요렇게 맸어요. 그리고 반팔 입어서 추울까봐 이렇게 퍼 입어줬고 이거 하이 가방 맸고요. 은근히 잘 신고 있는 요거 슬리본 아주 아주 편하게 입었어요. 나가서 장 보고 저녁 먹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도 이렇게 택배들이 아직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파스타 피자. 또 그란데. 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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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코타 프레스카 비올로지카 이거나 얼마니? 그랭 이거 하나 사야겠어
이거 어저께 이탈리아 가서 사온 거 몇 개 지금 점심에 먹으려고 해놨어요. 일단 이거 포카차 사왔고, 포카차가 되게 비싸요. 영국에서 2.8파운드. 원래 이탈리아에서는 이거 뭐 1유로도 안 하거든요. 엄청 이렇게 비싸게 뭐 어쩔 수 없죠? 샀고, 그리고 이거 트러플 머쉬룸. 이거 빵에다가 올려 먹는 거고, 그리고 얘는 브루스케타 만들어 먹는, 그냥 빵 위에 이렇게 올려 먹는 거라서 세계 1등한 오일이래요. 이거는 유기농이고 그 옆에는 일반 오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오일이 1등한 것 같고, 얘는 유기농 오일은 1등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유기농으로 사왔어요. 이거는 그냥 엄청 쫄깃해 보여서, 쫄깃해 보이는 이 파스타, 이탈리아 파스타에 이 엔초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왔고, 영국 마트에도 있는데 이 맛이 제일 맛있는데 이 맛은 항상 없더라고요. 역시나 되게 비쌌는데 전체적으로 그 이탈리아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 식당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에 와인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갔다가 이거 그냥 제일 평범한 키안티 클라시코 사왔는데, 2016년 와인이 되게 맛있대요. 그래서 그냥 2016년 키안티 클라시코 사왔어요. 너무 맛있다. 같이 살던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말로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엔초비 같은 생선으로 만든 파스타 이런 거를 먹고, 크리스마스 날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먹는다고 합니다.